네가 지금 말하는 게 난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냥 골드니까. 너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먼데야, 이주유야? 먼데요, 먼데. 먼데야. 네네. 너 티어 얘기를 왜 하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너 경고 한번 줄게. 너 티어 얘기 하지 마. 네네네. 네 뭐 탑티가 뭔데? 탑티어가 뭔데? 저 마스터요. 준호야, 시발 꼴따기 새끼야. 내가 네 새끼 길각 잡아줄까? 죽다 치고 그러면 그런 답 다 수긍해라. 하겠죠? 아, 저는 카카오 스토리 하는데 마팔 가능할까요? 아니 나를 왜 강퇴해? 나를 제가 방장이잖아요. 아, 그건 상관없군요. 몇 년생? 아, 씨발. 방장님.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여기? 아니 문을 닫으시라고요. 왜 자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닫았잖아요. 닫았다고요. 아, 이 싸가지. 수빈 씨. 조금 교도소에요 여기. 여기 방 잠그셔야 돼. 방 잠그셔야 돼요. 아, 수많은 악귀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방 잠그세요. 여기. 여기 쓰레기들아 모여라. 여기. 모여라. 여기 괴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방장님. 방 막으세요. 방 막으세요. 아, 방장님. 어서. 어서 지금 수많은 악귀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방장님. 아니. 젠타바 방송 일주일 만에 1,000만 원 벌었으면 구독자들한테 좀 싸라. 아. 야, 나 1,000만 원 벌었으면 오늘 방송 안 했어. 이 새끼 무슨 꿈 꿨나? 이데아스 50킬 이상 승리시 20만 원. 야. 가자 아스톤님 감사합니다. 나 오늘 1,000만 원 벌어보자. 야 친구야 말해줘서 고맙다. 오늘 1,000만 원 번다 내가.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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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제발. 아니 아 아 네 알겠어요. 천천히 와요. 네. 다슬씨가 캠 볼 수도 있으니까 머리 손질 좀만 하고 올게요. 오빠 첫 판은 그럼 바텀 듀오 하고 두 번째 판은 오빠가 그...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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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탑 하셔도 돼요. 아니 지금 아니요 아니요 할 때 나를 막 질색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원딜하는 게 싫어요? 보듀 하죠. 보듀 네네 우리 보듀 해야 돼요. 어 왔다 왔다. 이거 노려도 돼요. 이거 노려도 돼요. 아 씨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먹었어요 먹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싸워. 아이고 이거 때려. 나이스. 어 내가 먹을게요 내가. 오 나이스. 이것도 먹었다. 나 어 이거 이거 밀어줘요. 내 큐가 너무 안 맞았다. 애기랑 해가지고 내가 긴장 많이 했나봐요. 그래도 잘했죠? 더블킬 먹었어 나. 잘했어요. 기죽지 말고. 어? 다섯시 풀 있어요? 다섯시 풀 있어? 아이고 아깝다. 괜찮 아이고 괜찮 아 오빠 잠깐만. 오빠가 지금 너무 못해가지고 더워가지고 오빠 좀 성탈 좀 할게요. 오빠 아, 땀이 나가지고. 잘하세요. 아니 잘하고 계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리지 마요. 오빠가 화가 많아요. 게임할 때 좀 화가 주체가 안 돼가지고. 뭔다. 아 미쳤다. 아니 뭐야. 아니 제가 잡았어요. 아니 다슬씨 잘했죠? 아 미친 거 아니야 다슬씨 왜 이렇게 잘해요? 나 여자한테 캐리 받는 거 처음이에요. 오빠 인생도 캐리해줄 수 있어요? 오빠 이 나락 같은 인생 캐리해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좀 힘들어요? 아. 네 저 팀 칼리스타가 네네 그렇게 잘하는 거 같아요. 그 말은 즉슨 오빠를 까는 거예요. 아, 저 칼리가 아니, 오빠보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오빠를 고전략적으로 오빠를 까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 그런 알겠죠? 야, 럭스는 알아서 깨고. 오, 굿.
아쉽다. 나 오늘 큐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화가 많이 나는데 오빠. 왜 이렇게 못하지 오늘? 형님 실력이 유도 마냥 껌껌하네요. 그래도 이겼네요. 나이스. 재밌었어요. 일요일엔 더 재밌게 해줄게요. 네, 좋아요. 그럼 다음 판 갈까요? 오빠가 이 판 캐리할게. 오빠 이 판 대회 나왔다 생각하고 집중할게. 대회 나왔다 생각하고 집중. 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못 이겨요. 이거 못 이겨. 원래는 잘하시잖아요. 저거 럭스핑 신경 쓰지 마요, 다수 씨. 저거 럭스핑 절대 신경 쓰지 마요, 다수 씨. 알겠죠? 나이스. 딜교 이겼어. 딜교 이겼어. 저 이거 라인 그냥 빨리 푸시할게요. 그냥 핑쳐 찍지 말고, 핑쳐 찍지 말고 오라고. 니도 오라고. 니도 또 와 진짜 개민패다? 야, 내가 2데스 따인 거를 내가 뽑히 뭐라 했어? 2데스 이후에 이게 내 잘못인지 리플 한번 보자. 너 보고 만약에 내가 정말 억지로 억가로 정글 뽑히 뭐라 한 게 아니면 너 바로 블랙이야. 너 바로 블랙이야. 홍문철 TV 간다. 자, 들어와. 야, 홍박사. 너 정글러야? 나 정글. 근데 반말은 하지 마,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아, 알겠어. 미안. 너 반말하지 말라니까? 형 소리 존나 커. 니가 줄여. 방장이 권력자야. 안녕하세요. 정글러 유저야? 다리야 탐유저인데 가능할까요? 너 탐유저야? 예. 아, 그러면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잖아. 그냥 너 정글 입장에서 봐, 알겠지? 예. 내 방송 소리 꺼. 껐는데요? 야, 내 목소리가 예? 울리잖아. 안 울리는데요? 나가,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나가, 씨발. 마지막에 욕하죠. 병신 새끼. 안 들어, 쥬? 근데 안 들어, 쥬? 쥬야, 너 정글 유저야? 네네. 뭔데야, 너 정글 유저야? 아니, 마스터 탐유전대세요. 정글 입장에서 봐야 돼? 네네, 정글 입장에서. 오케이, 자, 가자. 자, 시작할게. 내가 이 데스까지 정말 내 잘못이야. 근데 문제는 어디냐? 여기 이제 세 번째 데스 때, 여기서 네네. 내가 미친 라인 관리를 통해서 카미를 압박을 했단 말이야. 이걸 개겐프레싱 전략이라고 하잖아, 내가. 이제 봐봐. 이제 개겐프레싱으로 완벽한 압박을 통해서 카밀이 이쯤 되면, 어? 이건 라인 유지가 너무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카밀 입장에서 존나 당황하단 말이야. 맞지? 네네. 맞지? 네. 한 명 좀 대답 안 하네. 네네네네. 그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둘 다 딸핀 상황이잖아. 여기서 뽀삐가 형 잘못인 거 인정하면. 야, 이거 내 잘못인 거 같다, 얘들아. 이거 내 잘못인 거 같아. 형님, 제 잘못인 거 같아요. 맞습니다. 부검은 해볼게요, 형님. 여기서 이거 너무 아쉬웠어. 내 입장에서는 봐봐. 이걸 누가 빼? 백핑은 찍었는데 이걸 누가 빼? 어떤 탑라이너가 일반적인 이 상황에서 딱 뺄 수가 있겠어? 봐봐. 미친 궁 활용으로. 진짜 아깝게 딱 죽었어. 네, 이게 중밀라 라인은 맞거든요. 이 라인이 생성된 이유, 이 중밀라 라인이 생성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5분 20초부터 보면은 이제 이년 웨이브가 좀 많이 쌓였잖아요. 비게이브가. 이 웨이브 말하는 거야? 이 라인을 이제 딜교하지 말고 이 라인 이제 포탑에 안 박히게 그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라인 일단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일단 이게 라인이 쌓여서 중밀라 라인이 됐어요. 그렇지, 맞지. 이것부터가 이제 잘못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네가 족같은 이런... 소리가 뭔지 알아? 중밀라 라인이 됐건 라인 관리를 못 했건 나는 지금 이 딜교를 통해서 완벽한 킬각을 잡았어. 아니요 이거는 킬각이 될 수가 없죠. 일단 카밀이 뺀 상태인데 어떻게 킬각이. 아니 그래, 내가 뭐 라인이 형성되고 그게 핀트가 아니잖아. 내가 미친 딜교를 통해서 지금 이 피를 봐봐. 완벽한 딜교를 통해서 킬각을 잡았는데 네가 말하는 라인이 S라인이건 B라인이건 네 조뚝남이니까 네. D라인이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킬각을 네. 잡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딜교 잘했어. 그럼 이제 카밀이 저 피해서 할 수 있는 게 뭔데?
없지. 집을 가야겠지. 어떻게 집을 안 갔잖아. 결국 그때 동안 이제 빅라인이 생성됐으면 그 라인이 그냥 전부 다 타는데 카밀 입장에서는 불편하죠. 그러면 이 라인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유지를 했어야 돼, 그 빅라인을. 네가 지금 말하는 게 난 사실 좀 이해가 안 돼. 난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쵸, 이해가 안 되겠죠. 그냥 골드니까. 너 누구야? 둘 중에 누구야? 먼데야, 이주유야? 먼데야. 네네. 너 티어 얘기를 왜 하니? 죄송해요. 어? 너 경고 한번 줄게. 너 티어 얘기 하지 마. 네네네. 네 뭐 탑티가 뭔데? 탑티어가 뭔데? 저 마스터요. 그래, 알아. 내가 여기서 못 와준 거 내가 인정해. 그래, 죽어도 됐고 여기서 정말 아쉬웠어. 결과론적으로 정말 아쉬웠지만 나는 뽀삐 탓을 여기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내가 정말 뽀삐한테 화난 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여기도 미친 딜교를 해. 여기서 그냥 미친 딜교를 하고 둘 다 개피인 상황에 여기서 부시에 숨어있다가 미친 킬각을 봐. 잘 봐봐. 여기서 이제 부시에 숨어있다가 미친 킬각을 여기서 봐봐. 이 미친 킬각을 봐버린단 말이야. 근데 아쉽게도 안 통했어. 여기서 이제 마이가 레드를 처먹고 탑을 와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서운하지. 탑 입장에선 존나 서운하지. 나는 지금 미친 킬각을 만들어 놨는데 마이만 계속 오고 그리고 내가 두 번이나 죽고 그럼 내가 얼마나 화나겠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미 1위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기랑 유치화를 켜가지고 카미를 따라잡는다는 거는 무슨 킬각을 보신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미친 킬각이라는 건 뭐냐면 준호야, 씨발 골다리 새끼야. 내가 네 새끼 킬각 잡아줄까? 죽닥치고 그러면 그런 갑다 수긍해라. 그러면 이건 이번 죽은 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네네네, 이것도 본인 잘못이죠. 너 뭐 마스터 티어라고? 너 그렇게 이론 좋으면 나랑 1대1 떠서 이길 수 있어? 1대1 한 판 하실까요? 네가 만약에 나 1대1 이기잖아? 나 그냥 인정할게. 오케이. 형이 만약에 이 판 지면 깔끔하게 그냥 제로투 줄게. 그리고 내 잘못 인정한다고 시청자분들한테 사죄 드릴게, 알겠지? 제로투 가자.